뭐야, 워크샵입니까? 네. 저희 금요일 날입니까? 그 예. 워크샵에서. 당청, 네, 친박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성토가 나왔어요. 토요일 날. 그죠? 토요일 네, 날. 토요일 날입니까? 네, 토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 설명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유승민 의원. 그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국정철학이냐, 빨리 끝내라. 예? 유민봉, 저희 정책기획수석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청와대 참모인이 무슨 우리 학생 가르치듯이 하냐, 응? 여기는 박 대통령은 나 10년 넘게 일해본 사람인데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아, 참.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참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인사 끝나니까 이제 다 얘기하는 거죠. 혹시 본인이 또 인사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 아니냐? 그런 것보다는 이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한승교 의원, 이완구 의원은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10년 이상 큰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정권을 만들었던 쉽게 말해서 6.25 전쟁으로 치면 장군급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유민봉 수석은 어제 사관학교 이제 갓 임관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런 정도의 뭐라 하니까 이 전쟁을 산전수준 다 겪은 초초맹장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웃기는 거죠. 거죠, 이게. 네.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거 네. 아닙니까?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선생님이 학생 다루듯이 하니까 기본적으로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수석이나 장관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당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자리지. 이렇게 해서 한번 대선배들이, 초초맹장 장군들이 사관생도들한테 따끔하게. 초초맹장이 뭐예요? 초초맹장이라는 것은 여러 전쟁터를 거치면서. 그친 초초맹장. 오늘 장군들 앞에서 그러니까 육사 초년생이 분실을 한 거죠. 혼시하려다가 큰일 난 거죠, 큰코 다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요, 이 모든 분들이 저희 캐논암에 모시려고 사실 친박기도 많이 전화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사 중이니까 지금은 나가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대 그거 그렇진 않을 거예요.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선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다 상임위원장급 아닙니까? 네. 상임위원장급이고 뭐 그분들이 뭐 장관 뭐그첫 조각에 뭐 장관 못 들어간다고 뭐 되는 거 아니고 뭐다 꿈들이 있는 분인데 그리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우리 저박 소장 말씀하신 대로 보면 10년 가까이 또 때로는 10년 넘게 왜 박근혜 대통령이 15년 동안 정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보면 진짜 풍찬 노숙 함께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 천막당사를 거치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보니까 백년 서생 같은 교수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뭐 조금 같이 수군수군 하다가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저 유민봉 수석이 저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이란 단어가 세번 나오고 뭐 거기서 저 에피소드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냐? 당신 석 달, 대통령 석달 모시는 가운데 들은 것 같고, 우리 앞에서 에피소드 얘기하는 것이냐. 당신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청와대 비서는, 거짓 수석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입이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그, 이제 김학렬, 부총리였던 김학렬 부총리하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당시 청와대 이제 경제수석 셋이 얘기하는데, 그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얘기하는데 경제수석이 끼어들면서 각하 제 생각엔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면전에서 수석을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어디 비서가 생각이 있냐고. 비서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참 모양이 굉장히 우스웠던 게그 자리에 앉은 상임위원장들 다 보면 상임위원장 3선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국회의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KDI 박사 출신에다가 이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보면은 뭐 보면 뭐 일개 뭐 뭐랄까 뭐 수석들이 와서 진짜 뭐 강의하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서 문제는 이겁니다. 새누리당 이저 맹장들이 아까 장군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만들어놓은 새누리당 정권의 박근혜 정부인데 너희들이 대통령 옆에서 인수위 때부터 모시면서 어떻게 모셨길래 41%로 떨어뜨렸느냐. 그걸 갖다 질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허태열 시장 같은 경우는 당에서도 사무총장도 지냈고 그분도 삼선 사선위원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포스러울 정도로 오늘 질책을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 고개도 숙이고 그렇죠. 뭐 잘하겠다. 아 그럼 앞으로 청와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 상황에 대한 현실 감각이 떨어지죠. 뭐 네. 박근혜 대통령 인사하면서 대신 전문성, 정치적인 감각과는 전문성을 얘기했는데 창조경제 얘기 나오니까 전문성도 딱 얘기하기 못할 상황이 돼버리고요. 또 유민봉 수석은 행자 가신 양반인데 거기 창조경제 설명하려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될 수밖에 근데 뭐 최순홍 수석도 보면 제대로 설명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성토장 반가웠다. 오, 반갑지 않았다.
반갑다. 당연히 반가웠죠. 잘했다. 뭐. 네, 잘했다. 저는 뭐. 잘했다. 하나, 둘, 셋. 다 잘했죠. 네. 저는 당연하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태광 교수님, 만약에 그 자리에 갔으면 어떤 성토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결국 이게 전문성 위주를 내세우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인사들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봉 그, 그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행정학 전공이고 이러니까, 창조경제에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니까 설명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설명하는 자리는 국민들에게 창조경제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였다고 저는 봐요. 국회의원들 앞이니까, 그죠? 국회의원들이라는 어떤 전문가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회가 아니고, 브리핑을 하는 자리가 아니죠. 국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상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공유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게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뭐 잠깐 어떤 실수가 아니라 이 정부 상당히 좀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새누리당이 공천은 안 하겠다. 뭐 부분적으로 하지만 안 하겠다. 민주당이 좀 받아달라라고 오늘 이상일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뭐 의외로 집권하고 역동적인 게 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당청 워크숍에서 질타가 나오고 뭐 기득권 내려놓기도 선제적으로 하고 하는 게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이 위기 아닌가 했는데 전 오히려 지금 위기인 민주당은 너무 잠잠하고 새누리당에서 이런 역동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게 내년 지방선거 또 박근혜 없더라도 잘하면 잘 가겠다 이런 희망을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그 독특한 소리가 아주 긍정적이십니다. 아,